근채의 여섯 번째 일기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오늘 만날 스타는 알고 지낸 지 벌써 4년이나 된 내겐 아주 특별한 언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너무 신난다. 우리의 찰떡궁합을 기대하라고. Let's get it! 근채의 스타일기 짠! 오늘도 찾았습니다. 근채의 스타일기 오늘은요, 오늘 주인공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죠.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어. 빨리 와, 빨리. 지금 될 거야. 아, 다소 무서운 오늘의 주인공. 예 언니. 예 언니로 말하자면 일단 저의 찐친! 찐친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 언니를 만나러 갈 건데요, 오늘은 제 스타일기를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짠!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언니를 위해서 달달한 케이크와 비타민 가득한 과일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개예요, 과일. 오늘은 여기가 한강이다 라고 생각하고 약간 소풍 느낌처럼 언니랑 놀아볼 예정인데요, 빨리 가볼게요. 언니가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잰다고 빨리 오라고. 익숙한 대기실 복도. 미안하지만 설레진 않고 그냥 뭐랄까, 왜 설레는 느낌이 없지? 여기다.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왜? 안녕하세요. 어색하다. 뭐 먹었어? 나? 아직 안 먹었어. 우리 같이 먹기로 했잖아. 아니 이렇게 뭔가 네, 짬뽕 먹었어. 아 그래요? 맛있는 냄새. 와우. 앨범을 썼어요. 와우. 처음 주는 거잖아. 그러네. 아! 이거 에피소드 얘기해야겠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다녀오겠습니다. 말고. 그러니까 올리고 오겠습니다. 바이. 언니보다는 페플러 멤버분들이 저를 되게 반가워. 나보다? 반겨주세요. 나보다? 어. 진짜. 멤버분들과의 그 내적 친밀감이랄까? 있을 것 같아 뭔가. 그게 나날이 늘어가고 맞아. 있어요. 이거 이름 중에 개구리 은. 개구리 은퇴. 아니 제가 어젠가? 어제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옛날에 한 몇, 진짜 몇 년 전에 언니가 저를 개구리 은채라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웃겨. 아까 전화했었잖아 내가. 어? 개구리 은채. 예. 저희 찐친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이가 편하죠? 편해요. 네. 우와. 자. 이게 그 방송으로만 보던 돗자리 아니야? 생각보다 제대로지. 오 좋은데? 조명도 있어. 오. 오. 자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힐링 바이에입니다. 왜? 빨리 박수. 일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웃겨요. 웃기다고? 진짜도 웃겨요. 이렇게 MC하는 모습 보니까. 어떤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저는 처음 영상 뜰 때 그 실시간으로 5, 4, 3, 1 이후부터 봤어. 오, 진짜?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저의 스타일기에 찐친을 모시다니 정말 이런 날도 오는군요. 우리가 4년? 4년. 19년도에 처음. 은채가 중1이었어요, 그때.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중3이었고. 저 고2 됐어요. 고2? 응. 나 20살이야. 근데 우리가 데프에서 친해진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 그렇지만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학원 느낌의 그런 데서 친해졌는데 실장님께서 저기에 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휴닝카이님 동생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머리 뿌리. 맞아. 이제 그 후로 오디션에 같이 보러 다니면서 친해졌죠. 맞아. 저도 뭔가 처음에 은채를 보고 뭔가 느낌이 왔어. 얘 진짜 뭔가 이게 있다.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 너무 약간 이쁘게 생기고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짜? 그걸 보고 와, 저런 친구가 있구나 해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같이 오디션을 보면서 좀 친해진 것 같아. 나 언니 지금 처음 봤을 때 딱 기억나. 뭐야? 말하려 했지 그 체리. 너 하고 있잖아 지금. 맞네. 키레시 키레시. 키레시 그 핑크색 맨투맨에 검정색 반바지. 그거까지 기억해? 검정색 니삭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답니다. 기리로 컴백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앨범을 받았습니다, 제가. 맞아요. 저 처음으로 은채한테 앨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오늘 아직 안 줬는데. 다음에 나오면 주겠습니다. 오케이. 네. 왼쪽부터인데. 오케이. 나 다른 무대도 봤는데 그 노래가 좋았어. 수록곡? 응. 백투더시티. 맞아 맞아. 그게 좋았어요. 언니 뭐 제일 좋아해? 저도 타이틀보다는 수록곡이 더 좋은데 백투더시티 수록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백투더시티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희연이가 온 만큼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짠! 짠! 간식을 저희가 소풍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소풍 느낌이라고 하자마자 바로 도시락을 시켰습니다. 아니 도시락통을 산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은채 닮은 피카츄 도시락이고요. 아, 또 있어! 맛있겠다! 이거는 제가 만든 쿠키예요. 오, 언니가 만들었어? 언니가 베이킹을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이거는 나 완전 기대했대. 기대. 김밥! 아니, 소풍이잖아요? 닭강정! 오! 과일! 오! 생크림 케이크도 준비했고요. 우리 힐링하고 가자. 좋아, 맛있게 먹고. 언니가 밥 종류를 준비했고 제가 약간 디저트를 준비했는데 쿠키까지 구울 줄은 몰랐네요. 언제 구웠어? 어제 스케줄 끝나고. 이걸 위해? 당연하지. 아 진짜? 뭔가 은채한테 한 번도 이런 거를 준 적이 없어서 딱 내 쿠키를 맛봐라 하고. 어머 먹고 남으면 멤버들이랑 같이. 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줘요. 그쵸. 계속 먹을까요? 좋아요.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밥을 안 먹었거든요. 맞아요. 김밥부터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 여기가 한강이다. 한강이다. 야, 이거 먹어볼래? 내가 만든 거? 나 진짜 솔직히 할게. 오케이, 진짜. 진정하게 언니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긴장돼. 반응이 별로인데? 맛있네요. 잘못 만들었나 내가? 아니야, 진짜 맛있어. 초코가 일단 많아. 맛있는데? 맛있는데? 나 익은 거 맞죠? 오빠 소초 아시죠? 나 익은 거 맞지? 맞아, 이렇게. 익었어요, 봐봐요. 익은 건가? 익었어. 익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가. 우리가 뭐 먹었었지? 데뷔 이후로는 없었고. 없었고. 마지막에 그. 기억나지? 응. 보드게임 카페에서 감자튀김 먹은 거. 아, 맞아. 인생 내 것도 찍었었잖아. 응. 있어요, 집에. 나도 있어. 응. 갖고 오려다 말았어. 아, 바꿔야 돼. 나 바꿔야 할 거야. 아, 진짜? 뭔가 좀 그럴까봐.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그때랑 지금이랑 제일 바뀐 점. 뭐. 바뀐 점? 일단 데뷔를 했잖아. 데뷔를 한 게 제일 큰 바뀐 것 같고. 그때는 애기였지. 응. 그때는 뭔가 은채가 무대를 한다는 거를 상상을 못했는데 뭔가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첫 방 한 걸 보니까 뭔가 어색했어. 내가 아는 언니가 아닌 것 같았어. 서운했어요, 좀. 서운했어? 네.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난 언제 저기에 쓸 수 있을까? 나도 뭔가 그래서 너가 빨리 데뷔하기를. 저는 은채가 어떻게 해서 데뷔를 한 과정을 알았었어 갖고 힘들고 그럴 때 연락을 많이 했어요. 막 울면서 전화했던 것도 있고. 원래 알던, 친했던 사이였으니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데뷔하고 어디서 처음 만났지? 유맹! 그 상반기 결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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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맞지? 그때 유맹. 처음 유맹이다. 맞아.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 맞아요. 그 저희가 만났던 시상식에서 저희가 같이 신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팀이지만 같이 신인상을 받았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 합동 무대를 같이 한번 섰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연습할 때 이제 그룹으로서 만나니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데 너무 저는 뜻깊었어요. 그거 와다다 했잖아. 그러니까 와다다. 그거 와다다 했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동미한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줘봐 해가지고 엄청 와. 잘했어. 응? 나 이 질문 보고 깜짝 놀랐어. 뭐야? 같은 해 데뷔를 했는데 친구가 생겼다고? 친구 있어 언니? 친구 없어 너? 친구 없어? 친구 있어? 아이 있지. 너도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서 해봐. 전화번호 좀 이렇게? 우선 저는 한번 그랬었어요. 연락처를 적어서 쪽지로 준 적이 있어요. 쪽지 들고 다녀야겠다. 빨리 먹어. 내가 준비한 거 왜 안 먹어? 먹어야지. 케이크 먹어볼까? 좋아. 와. 이거 맛없. 쓸 수 없는 맛업업 맛업업. 신조어 알아 언니? 나 잘 몰라. 모르지? 아싸야 나. 근데 약간 막내들한테 물어보는 거 알지? 너가 잘 알아서 언니들 알려줘야지. 그럼 예서가 알려줘?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아 그래? 언니 활동 한 주만 더 하면 안 돼? 아 그러고 싶다. 딱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저는 뭔가 좀 안심됐던 게 은채가 MC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 빨리 오라고. 맞아. 빨리 오라고. MC 됐을 때도 언니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맞아. 바로 전화 와서. 언니 나 MC 뽑혔어.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오호. 오호. 너 뭐라고 저장돼 있어? 희애 언니. 희애 언니. 정 없어. 그래 휴닝 바이 언니보단 낫다. 언제 바꿀 건데? 아, 보여줘. 개구리 은채. 개구리 은채 이모티콘도 있어요. 개구리 은채. 귀엽지 않나요? 너 이모티콘도 없어? 미안. 없어? 미안. 없어? 원래 그거 알지? 뭔데? 주황색 하트. 어떤 거 알지? 근데 왜 없었어? 어? 그러게? 그게 더 마음 아픈데? 닭강정이 너무 아쉽네. 근데 머리색이 이렇게 다양하죠? 그치. 처음에 탈색했을 때도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샵을 갔는데 갑자기 염색을 하고 있는 거야. 딱 봤는데 뭔가 말포이 알아? 해리포터? 그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 거울 속에서. 이게 맞나? 했는데 스타일링을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 여기만 했었어. 브릿지. 시크릿. 너 염색 안 하고 싶어, 너는? 나 무슨 색이 어울릴까? 일단 나한테 어울리는 걸 해야지. 너는 쿨톤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언니 알아? 나는 쿨톤이야, 확실히. 주황색? 주황색? 이런 거 진짜 안 받아. 아, 안 받는 거? 안 받아. 언니 핑크머리 때. 어, 나 맞아, 제일 핑크머리. 좋아. 너도 쿨톤이라 완전 탈색 모드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노란 색깔? 어때요? 아니, 해봐. 어때요? 어때요? 괜찮나요? 해봐. 힘드시죠? 근데 언니는 하루가 있었다? 응. 그럼 나가는 편이야? 낮에는 쉬어. 저녁에 나가. 오후 5시까지 약속을 안 잡다가 5시에 이제 노는 거지. 나는 최소 3일은 있어야 하루 나갈까 말까? 그 전날 스케줄 했으면 그 다음날은 푹 쉬고 그치. 그 다음날 이제 조금 뭐 나가거나 조금 뭐 약속을 잡거나 하고 그 다음날도 푹 쉬고 이제서야 스케줄을 시작하는. 쉬는 날. 쉬는 날 뭐해? 쉬는 날? 아니 우리 여행 가자. 갑자기? 응. 우산 이런데. 네. 호캉스 이런데. 그런 거창한 거 말고 지금 쉬는 날 하루 있을 때 하루 있을 할 수 있는 거. 힐링을 한다면 그냥 한강 이런 데 가서. 맞잖아 여기. 응 지금이네. 돗자리 비비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그래서 언니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 보셨어요? 언니 올라온 거?
아, SNS에? 응. 네, 봤습니다. 그래서 캐플리안 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엄청 남겨주셨는데 영어밖에 없는 거 영어 잘하지, 인채야? 위에가 그래서 외국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읽어주세요, 언니 입으로. 제가 읽을까요? 둘 다 왜 이렇게 이뻐요? 진짜 궁금해요. 왜요? 이쁘죠, 우리 은채? 아니, 언니 예쁘죠. 네. 연습생 생활할 때 이렇게 성공한 아이돌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오,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다. 항상 데뷔해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되니까 와, 이게 되구나 또 느꼈고 무대에서 직접 보니까 너무 새롭고 신기하더라고. 같은 꿈을 꾸고 맞아. 같은 상황이니까 꼭 우리 데뷔해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하면은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컴백할 때 메시지를 보내나요? 당연한 거 아니니까 이거 컴백 준비할 때부터 보내죠, 저희는. 몇 월에 컴백하는지도 서로 아, 미리 얘기하고 축하해, 이렇게. 애교 배틀. 애교 배틀. 너 애교 잘해, 너는? 아니, 나도 진짜 못해. 언니는 일단 애교 있는 성격과는 너무 멀죠. 맞아. 근데 은채는 약간 애교를 부려서 귀여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너무 귀여워. 아, 그럼 난 가만히 있을게. 나도. 가만히 있어도 귀엽다. 귀여워. 은채야, 희애의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해? 들어볼까? 일단 이 쿠키 같은 어제 늦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은채한테 이런 걸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해서 저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 마음씨가 굉장히 예쁜 언니입니다. 생일은 항상 챙겨주잖아. 아, 근데 생일 때도 보내주고 졸업할 때도 선물 보내줬었어요, 은채랑. 아, 맞아. 20살 되면 아이스크림 혼자 다 먹어야 돼 하고 아이스크림 다. 생일날은 보통 그냥 핸드크림이나 약간 진짜 잘 쓸만한? 서로 잘 아니까. 우와! 와! 소감이 어떠셨나요? 소감이요? 이렇게 너무 재밌는데? 일단 MC하는 은채의 모습을 보니까 묘하네요. 근데 오늘은 좀 MC 같진 않았어. 그냥 같이 소풍 와서 얘기하는 기분? 너무 편했어.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만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재미있게 촬영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재밌다.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날씨 화창. 오늘은 나의 찐친 희애 언니랑 함께했다.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진짜 편하고 힐링되는 시간이었다. 언니 사랑해. 기리 화이팅!